자, 최근 집값이 뛰는 곳을 보면 교통호재가 있거나 이 비규제 지역으로 좁혀진다고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테크 수단으로 한 획을 그었던 갭투자가 규제가 덜한 서울 외곽 지역에서 요즘 활기를 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접수가 됐습니다. 뭐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얘기해 주시죠, 장 전문가님. 요즘에 이제 갭투자. 예. 우리가 흔히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예. 이제 강남을 조금 규제를 하니까 네. 그 풍선이 분당이나 뭐 판교나 분당. 예. 그 다음에 용인. 뭐 강동. 뭐 이런 예. 데도 옮겨붙고. 뭐 점점 예. 내려붙었는데 지금은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서울과 외곽 지역인데 이제 성남이라든지 위로는 이제 일산 뭐 동구라든지 네네. 뭐 광명, 과천 이런 지역까지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이 규제한 지역은 아무래도 나중에 양도세를 더 내야 되고 그렇죠. 일단 사기 위해서는 대출이 더 덜 되고 안 되거나 하다 보니까 그 외 지역으로 이제 가니까 이제 부천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들이 뜬다. 사실 조금 옮겨 붙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옮겨 붙은 건 사실. 예, 예. 예. 그래서 옮겨 붙은 건 사실인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봐야 되고. 네. 그래서 먼저 가 있었던 분들, 예. 가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빠져나올 기회일 수 있는데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런데 그쪽 올라간 상황에서 네. 들어가신 분은. 네. 과연 그게 지금 좋은 기회일까? 요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미 또 많이 좀 올라 있는 상황입니까? 그럼 어때요?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마다 다르는데, 지금 이제 현재 보니까, 네. 지금 특히 뭐 지금 부천의 중동 같은 경우, 중동 팰리스 카운티 같은 경우, 이게 한 10년 된 아파트거든요. 10년이나 되나? 근데 한 3천 세대 되는데, 네네. 이제 세대수가 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이 아파트 꼭 좋다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지금, 24평형이 현재 4억에 4억 3천 가는데 전세가 네. 3억 3천에 4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갭이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미 지금 최근에 2, 3천이 올랐던 거예요. 아, 최근에요? 네. 그러면 네. 7, 8천 투자해서 2, 3천이 뛴 거죠. 갭 투자라고 한다면. 네네. 예. 네. 근데 지금 사면은 1억 투자가 되는데 네. 얼마나 뛸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최근에 몇 달 만에 7, 8천을 투자를 해서 2천, 3천, 많게는 4천, 4천은 좀 과하지만, 뭐, 20에서 30%는 올랐단 얘기예요. 네. 최근, 그냥, 한 2, 3개월 사이에. 네네. 근데 이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아파트가, 3천이면은 지금 프로토지로 따질 때, 네. 거의 그 매매가 대비해서 거의 그 7, 8%인데, 네. 단기간에 지금 1억 투자해서 얼마를 뛸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할 게 얼마인데, 야, 이건 너무 또 투자자들만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네요. 네. 근데 실수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좀 오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아니,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네. 아, 어디가 풍선 효과가 있다. 그럼 우르르 가서 그냥 무조건 삽니다. 네. 냉정하게 한번 네. 계산기 빼서 볼펜으로 적어가면서 계산해보자 이거죠. 예. 네. 네. 좀 약간 디테일하게 네. 좀 가기 부분 정리하듯이 네. 그래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인천이나 이런 아파트 있잖아요. 30평대가 네. 3억도 안 하는 아파트도 많아요. 요새 많죠. 예. 네. 네. 근데 지금도 불이 아직도 안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 붙은 다음 먼저 가 있습니다. 예. 네. 산불이 이렇게 번지는데 네. 여기까지 번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없죠. 예. 네. 네. 먼저 가 있어요. 예. 지금 오히려 불이 꺼지려고 하잖아요. 가다 꺼질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불이, 그 풍선 효과도 아주 그 가까운 데 좀 가 있어야 되는데, 저기 떨어져가지고 싸니까. 저기 떨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옮겨붙긴 쉽지 예. 않아요. 예. 너무 멀리서. 아, 풍선 터졌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가야 된다. 이제 풍선 효과는 그게 두 가지로 봐요. 상품 풍선 효과, 상승 지역 상품. 아, 상품. 그래서 풍선. 이제 주택을 규제를 하면은 네.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몰리는 거. 그런 것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 아직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다음 지역별 효과라 해서 강남을 잡으면은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버블 세븐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고 그렇죠. 지방이 오르고. 그런데 예. 이 부분은 과거의 논문에서도 거의 다 입증이 됐는데 네. 최근에 재밌는 거는 그런 인과관계가 명확히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건 뭔가 하면은 예. 예를 들어서 강남이 오르면은 네네. 서울이 다 같이 올라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용인이 오르고 뭐 또 다 오르고 해야 되는데 가다가 핏이 꺼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그 최근에 그거였고 그리고 지방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의 디커플링 현상. 그죠. 예. 다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들어갔다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역을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인천 용인이라 하더라도 네네. 그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살펴야 된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을 어떻게 자기가 대처할 수 있겠는가. 금리 인상. 금리가 이제 곧 아무래도 오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별 한국은행에서 그렇죠. 발표는 없었어요. 발표는 없었는데 예. 지금까지 1년 이상 그 동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벌써 네. 1% 이상, 1%포인트 이상 올랐거든요. 네네. 앞으로도 더 올 겁니다. 기준금리가 안 올라도. 네. 그렇게 봤을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들도 한번 판단해야 된다. 네. 그렇죠.